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짠짠. 저 오늘 어떤가요? 아 근데 여러분 잠깐만, 제가 오늘 이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평소보다 되게 부어 보이고 좀 살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제품들도 최근에 나온 제품들만 썼고요. 여기 음영도 채우고 애교살도 하고 진짜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미지근 멀멀 그 메이크업 때까지만 해도 댓글에 어떻게 다이어트 하신 거냐는 그런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그때랑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은요, 그때랑 몸무게가 차이가 없어요. 도대체 왜 메이크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렇게 부어 보이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해주세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타일링이랑 메이크업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붓기부터 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메이크업 하기도 귀찮은데 웬 마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잠깐의 마사지만으로도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붓기 차이 대박이지 않아요? 딱 3분 투자해서 빠진 붓기예요. 평소에 잘 쓰던 괄사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아시죠 여러분, 붓기는 온몸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워밍업 개념으로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좀 효과가 더 좋으실 거예요. 일단 이 붓기는 순환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이 쫙 빠질 수 있게 뚫어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손으로 양쪽 세 번씩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귀 밑쪽 림프부터 이렇게 쇄골 중앙부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세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괄사로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또 가장 많이 붓는 부위가 눈가잖아요. 이 괄사로 눈가 붓기를 빼자니 괄사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손으로 막 꾹꾹 눌러서 해주자니 주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얼굴도 그렇고 눈가도 그렇고 처지면 처질수록 좀 더 부어 보이고 얼굴도 커 보이기 때문에 리프팅을 계속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꿀템이 AHC의 T괄사 아이크림인데요. AHC라는 브랜드가 사실 아이크림의 근본 브랜드 느낌이라서 이 제품력이 좋은 건 다들 아실 건데요. 이게 사실 킥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괄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아이크림이랑 이 괄사가 일체형이어서 크림을 이렇게 펴바르면서 마사지하고 리프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이크림이 좀 영양감이 많다 보니까 잘못 사용하면 이 과도한 영양감 때문에 사실 뭐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꾸덕하고 영양감이 과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마사지를 해줄 때 궁합이 너무 좋고 부담이 없었어요. 특히 이게 눈에 정말 최적화된 사이즈예요. 부담 없이 막 쓸 수 있는 딱 알맞은 크기의 괄사거든요. 제가 1분 만에 눈 붓기 빠지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크림을 아주 소량만 짜주신 다음에 눈을 감은 채로 꾹 눌러주면서 광대까지 내려와 주시고, 목으로 아까 그 노폐물을 뺐죠? 그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주는 거예요. 눈 아래도 꾹 눌러주면서 똑같이 광대, 목 이런 식으로 3회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탄력이랑 주름 개선에 도움되는 성분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석이조로 리프팅과 탄력 관리까지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난 눈이 너무 많이 부었다 하는 날에는 저는 이 T괄사의 이 부분으로 눈가를 진짜 사정없이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 시원해지면서 눈 붓기가 쫙 빠져있어요. 이 부분, 눈 앞부분. 여러분 약간 이쪽 눈꼬리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턱 끝 라인을 따라서 이 귀 밑턱까지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주듯이 약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집에서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짧은 V자를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대신에 뻑뻑할 수 있으니까 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아 근데 나 손보다 이게 더 시원한데? 집에서 시간 없을 때 여기 사각턱 근육 있는 요 부위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정말 홈케어만으로도 딱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딱 보면 이쪽이 확 뭔가 올라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너무 꿀팁. 눈 붓기 안 빠지시는 분들 긴급 처방으로 5분 정도만 냉장고에 넣어놔도 진짜 시원해지거든요. 이 티괄사 자체가 요 시원해진 부분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더 붓기가 잘 빠져요.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보세요. 특별하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솔직히 이거는 아이크림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 다 이렇게 붓기 빼줄 때 마사지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완전 꿀템 이 티괄사 아이크림은 11월 4일부터 6일 동안 AHC 연중 최대 행사인 블랙데이에서 무려 35%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보세요. 일단 먼저 메이크업 들어가기 앞서서 베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일단 베이스는 양 조절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얼굴이 좀 부어 보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를 좀 어두운 걸 깔아주고 그 위에 하이라이트 화이팅처럼 밝은 호수를 깔아줘서 두 가지 컬러를 써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는 해요. 우리가 집에서 사실 두 가지 컬러 쓸 수도 없고 귀찮잖아요. 근데 또 귀찮다고 해서 똑같은 양으로 전체 다 이렇게 커버를 해버리게 되면 얼굴이 되게 넓적해 보이고 굉장히 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얼굴의 입체감을 제일 잘 살리는 방법은요. 쿠션은 살짝 촉촉한 제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파우더로 부분 해주는 게 조금 더 입체감이 사는 꿀팁이거든요. 오늘은 이 쿠션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쿠션을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이 뚜껑에 양조절을 살짝 해주시고요. 이 앞볼 부분이랑 이 V 부분 있죠?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채워줘야 입체적인 느낌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앞볼이랑 광대 아랫부분 V존, 팔자 부분도 이 부분을 채워줘야 얼굴이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 쿠션의 남은 양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앞볼 부분으로 끌어와서 눈가는 너무 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턱부 먼저 끌어와서 그리고 이 광대 부분은 너무 많이 밝은 느낌이 들어가면 얼굴이 좀 넓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V존 위주로만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남은 양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베이스 영역만 잘 설정을 해주셔도 얼굴이 확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마 부분도 똑같이 쿠션을 한번 양을 덜어주신 다음에 중앙에 찍어주시고요. 이 쿠션에 있는 양을 최대한 손등에 덜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안 바른다시피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이마 부분은 이게 많이 좀 얹어질수록 이마가 더 넓어 보이면서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거의 그냥 바르지 않는다 느낌으로 이 외곽 부분은 스쳐주듯이 자연스러운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발라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 얼굴도 요 똑같은 방법으로 발라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발라주셨으면 이제 한 번 더 찍고 약간 요 뚜껑이랑 손등에 덜어서 양 조절을 최대한 해주신 다음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찍어줄 거예요. 요 쉐이딩 부분은 쿠션으로 하지 않고 컨실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쿠션으로 커버하는 거는 좀 밝은 부분 위주로 외곽 부분 말고 약간 요런 턱 부분이나 아니면 이 앞볼 부분에 살짝 덜 커버 덜 된 부분 팔자 약간 요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크서클을 커버를 해줄 건데요. 너무 밝은 컬러의 컨실러보다는 내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다운된 컬러를 사용해줬을 때 커버가 더 잘 되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피 팔레트 1호 라이트 컬러입니다. 만약에 내가 푸른 다크를 가졌다 하시면 이런 살몬 컬러, 보랏빛 되게 칙칙한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옐로우 톤을 써주시면 됩니다. 꺼진 듯한 푸른 다크가 있어서 좀 살몬빛으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먹여주신 다음에 이것도 뚜껑에다가 양 조절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영역을 최대한 좁게 해주셔야 돼요. 터치를 진짜 약하게 애교살 부분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올라가면서 두드려주듯이 짧게 터치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뽀용해야 되는 부분 있죠? 칙칙해서 입체감이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이 라벤더 컬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조금 더 더해줄 거예요. 짧게 터치해주시면서 코 부분으로 갈수록 양이 적어지게 이 블렌딩이 안 된 부분은 쿠션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말 살살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뽀용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입가가 칙칙하게 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가도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입술도 말을 많이 하면서 주름이 잘 끼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고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살살 힘을 빼고 밀착만 이렇게만 해줘도 셀카 찍을 때 완전 달라지실걸요? 그 다음은 투명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부분적으로 좀 광이 올라오면 안 예쁜 부분에 사용을 해줄 건데요. 퍼프를 사용하면 양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후드루드란 이런 브러쉬를 추천을 드려요. 이마 양옆 부분 그리고 광대 부분, 눈썹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마 위쪽. 이마 위쪽부터 너무 광이 많이 살아있게 되면 앞머리 기름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윗부분을 눌러주시는 게 훨씬 예뻐 보입니다. 외곽 부분에 쉐이딩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살살 터치해주시고 투명 파우더로는 이런 살짝의 광감만 죽여주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우더 처리해주셨으면 이제 눈썹 단계로 넘어갈 건데 눈썹은 너무 두껍지 않은 좀 적당한 두께감으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게끔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감을 선택해서 살짝 얇으면서도 선이 살아있는 지붕 같은 느낌? 그렇게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에뛰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다크 브라운 이렇게 눈썹산을 좀 올려서 아치형으로 길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 볼륨감이 살아 보이면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옆면적도 좁아 보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진짜 확실하게 얼굴이 축소돼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 위쪽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뒤쪽으로 내 눈썹이 난 방향대로 살짝 산을 살려서 아까 썼던 이런 컨실러 브러쉬 있죠? 이런 거 좀 남은 양으로 외곽을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하이라이트를 할 건데요. 하이라이터를 해주기 전에 이 뽀용한 좀 밝은 색상의 파우더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리 볼륨감을 좀 살려놔주면 나중에 이 입체감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5호 쿨페어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진짜 뽀용함의 정말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컬러가 진짜 제 피부톤보다 더 밝아요. 콧대 부분이나 팔자 이런 부분에 입체감을 좀 살려줄게요. 여기만 눌러줘도 중안부가 확 짧아진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쉐이딩은 최대한 그림자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발림성도 너무 좋고 블렌딩이 되게 잘 되는 제형이에요. 연한 컬러랑 조금 진한 컬러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입체감을 완전 좀 극단적으로 살려주고 싶을 때 정말 너무 또렷해 보여요. 연한 컬러를 묻혀주신 다음에 이 아이홀 부분을 따라서 콧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주셔야 돼요. 눈썹이랑 이어진 부분에 바로 찍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홀 부분 살짝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더 들어가 보이게 이렇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콧대도 너무 일자가 아니라 눈 밑으로 살짝 내려오게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눈매가 좀 깊어 보이면서 확 부어 보이는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또 C자로 보랑을 타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일자로 코끝까지 다 떨어지면 코가 되게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콧대는 지금은 건드리지 않고 코 끝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V자로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끝을. 자연스럽게 이 끊어진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림자 컬러를 최대한 손등에 덜어주셔서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펴줄 거예요. 이 진한 컬러를 묻혀서 좀 포인트로 저는 이 코끝 여기랑 끝부분이랑 고랑 부분 요 방법이 제가 피디님한테 배웠던 방법인데 이게 효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코가 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따라해보세요. 진한 쉐이딩을 살짝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좁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일자로 끊어주듯이 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콧구멍이 진짜 확 이렇게 올라가 보이거든요. 코가 진짜 확 짧아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코를 하고 나서 저는 입술을 쉐이딩을 꼭 해줘요. 이 입술 외곽을 조금 음영을 줬을 때 조금 더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자 컬러 연한 거를 묻혀주신 다음에 인중 가로 요 끝부분 있죠? 코 끝부분을 한번 딱 찍어주고 입술 3부분에 약간 이렇게 음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딱 정면을 보고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내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주시면 입술이 약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얼굴 외곽 쉐딩은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줄 건데 이 그림자 컬러를 이제 또 묻혀주시고요. 이 외곽 부분을 쓸어주고 남은 양으로 점점점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감이 잡히거든요. 이 옆쪽도 이 외곽 부분을 쓸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도 외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오프라의 필로우 토크 약간 느낌표 모양으로 이 콧대 눈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짧게 끊어주고 그리고 코 끝부분 딱 보면 느낌표 모양이잖아요. 이제 약간 눈이 조금 더 리프팅 돼 보일 수 있게 이 눈썹 산 밑부분 이게 또 영역을 너무 넓게 해버리면 눈이 오히려 부어 보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좀 좁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눈 앞머리에다가 터치를 해줄 건데 이거를 너무 눈앞에 가깝게 바르면 이게 눈이 트여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눈 앞에 딱 붙이지 않고 딱 이 정도 세로로 세워서 발라주셨을 때 영역을 설정하기가 좀 쉽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베이스 단계만 했는데도 확실히 처음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퀴 모어 무드 아이 팔레트 4호 모어덴 레드예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까지만 올라오게 전체적으로 유분감을 같이 잡아주면서 아이라인을 그릴 영역까지 생각을 해서 약간 뒷부분까지 이렇게 길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눈 밑에도 같은 컬러감으로 좀 통일감을 줄게요. 이게 눈동자 부분에서 뒤쪽으로 살짝 퍼지고 끝나게 이게 어차피 뒤쪽에 음영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음영이 눈 뒷부분에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눈이 진짜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이 앞부분 위주로 뒷부분까지 너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쌍꺼풀 라인 부족한 부분도 살짝 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컬러 적절하게 섞어서 눈 쌍꺼풀 위쪽으로 아주 조금만 올라오게 해서 앞뒤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가운데는 이렇게 칠하지 않고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입체감이 눈에도 살거든요. 앞뒤로 음영을 넣어줬잖아요. 그 이유가 동양인들이 눈이 조금 튀어나온 편이기 때문에 눈 전체에다가 음영을 넣어주게 되면 정말 어색해 보이고 눈이 오히려 부어 보이거든요. 입체감을 좀 살려주면서 양쪽 끝에만 음영감을 넣어줘야 눈매가 더 또렷하고 예뻐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저만의 꿀팁은 뭐냐면 보통 음영감을 넣어준다 하면 이런 브라운 계열로만 음영감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브라운의 음영감 자체가 안 어울리고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채도감이 있고 좀 썼을 때 너무 라이트하지 않은 컬러감? 이런 컬러감들로 음영감을 넣어주시면 좀 자연스럽고 트여 보이는 음영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이런 걸로 살짝 덜어서 이렇게 딱 웃었을 때 떨어지는 이 라인에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어주고 엄청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그냥 바이킹 타듯이 그리고 내가 언더 뒤트임을 그려줄 그 부분까지 길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진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 그려놓고 어딘가 뭔가 부족하다 했을 때 추가해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교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 건데 가이드는 말 그대로 가이드일 뿐이라서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 이거를 묻혀가지고 약간 여백을 줄이고 부어 보이지 않게 할 거니까 약간 조금 눈매가 올라가 보이게 꼬리를 눈썹 길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끝나게 맞춰서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점막을 미리 채워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꼬리만. 그리고 약간 나는 이 화장에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울만 보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이 진짜 너무 진해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큰 거울을 보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줘야 대칭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트임 메이크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트임 메이크업은 제가 맨날 쓰는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2호 이것도 살짝 붉은 느낌이라서 지금 섀도우 컬러 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눈 앞머리만 찍어줘도 눈이 확 트여 보이잖아요. 그리고 눈동자 끝나는 부분부터 뒤쪽으로 채우지 않고 살살살 아이라인 있는 요 부분까지 딱 그려주시면 돼요. 다 채워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선을 그어주시고 뒤에 달린 이 브러쉬로 스머징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까지 그리면 눈이 진짜 확 트여 보이거든요. 저는 이 트임 메이크업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이 길이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백이 진짜 확 사라져. 이런 짧뚱한 브러쉬를 이 붉은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살짝 이렇게 믹스를 해주시고 이 언더 트임 가이드 이 부분을 블렌딩을 해주면서 더 자연스럽게 색을 채워주는 거예요. 유지력도 확 올라가가지고 무조건 저는 이렇게 위를 덮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아이라인을 펜슬 타입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붓펜 라이너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붓펜 라이너는 썼을 때 되게 선명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 보이고 사실 메이크업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진짜 또렷해 보이는 정도로만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진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또 블렌딩을 해줄 거라서 요 정도까지만 채워주시고 꼬리도 너무 길게 처음부터 빼지 마시고 내가 그려놨던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살짝만 빼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사실 블렌딩을 붓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그려지는 방법이에요. 면이 되게 작고 좁고 좀 단단한 이런 느낌이 아이라인을 풀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투샷 아메리카노. 꼬리 부분을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시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힙을 빼고 남은 거는 손톱으로 살짝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셨으면 이제 같은 브러쉬로 음영 컬러 아까 써줬던 거 있죠? 약간 허전해 보이는 부분에 좀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이 진한 컬러를 한 번 더 묻혀가지고 내 속눈썹이 나있을 것만 같은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아주 또렷해져요. 헉! 눈이 확 트였는데? 마무리로 펄을 얹어줄 건데 로즈 골드빛이 도는 이 컬러. 이게 글리터도 잘못 바르면 눈 진짜 부어 보이는 거 아시죠? 이런 브러쉬를 활용을 하셔서 내가 발라줄 부분에만 좀 디테일하게 발라주시면 좀 글리터의 예쁜 그런 느낌은 살리면서 좀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반쯤 떠준 상태에서 이 쌍꺼풀 라인 바로 위쪽까지만 좀 하이라이팅 돼 보이는 그 영역에만 콕콕콕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애교살 부분에는 살짝 더 밝은 글리터를 써줄게요. 눈동자 부분을 중심으로 이것도 바이킹을 타주셔야 돼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화장을 해줬으면 약간 할 거 다 했는데 조금 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통통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매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속눈썹을 또 붙여줄 거예요. 깜빡 속눈썹을 써줄 거고요. 풀은 그냥 이거 써줄게요. 일단 붙일 때 저는 너무 앞에서 붙이는 것보다 약간 눈동자 조금 앞에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답답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잘 말려주시고 거울을 또 밑에 두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심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주고 각도를 조절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어지거든요. 속눈썹을 다 붙여서 너무 막 아이돌 같은 속눈썹은 안 할 거고요. 이 간격만 맞춰서 그냥 이 옆에다가 한 칸 띄우고 또 붙이고 한 칸 띄우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완성했습니다. 엄청 촘촘하게는 안 붙였거든요.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이게 마스카라로 전체적으로 좀 쓸어줬어요. 카일리 코스메틱 334번 핑크 파우더예요. 아까는 약간 광대 부분을 감싸면서 얼굴을 조금 넓어 보이게 그 시선을 좀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발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앞볼 위주로 발라줄 건데 또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바르려면 약간 눈 밑이랑 좀 가깝게 되게 짧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코 윗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블러셔를 바를 때 조금 더 뽀용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사용해줬던 요런 파우더 있죠? 요런 파우더랑 같이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렇게 웃었을 때 코 윗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 정색하고 이 겉을 좀 퍼트려주는 식으로 발라주거든요. 이 얼굴 외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게 딱 여기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바웃톤 파우더가 요철을 되게 가려주기로 유명한 파우더잖아요. 어떤 블러셔랑 섞어서 발라줘도 모공 하나 없는 싹 커버된 피부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블러셔도 모공을 메워주는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기깔나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그냥 남은 양으로 이 외곽 부분만 흐리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립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이 입꼬리랑 이 입술 산 부분에 음영을 살짝 줄 거예요. AOU 블렌딩 립 펜슬 4호 시멘트 컬러. 입술 산 부분을 V자로 일단 찍어주고요. 멀리서 봤을 때 입꼬리가 올라갔으면 하는 그 부분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설정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고 뒤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그냥 경계만 없애줄게요. 이것만 해도 사실 도톰한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는 립 펜슬을 사용을 해주면 더 좋은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요즘에는 나오는 제형들이 좀 블러블러하게 퍼지는 제형들의 립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 립을 베이스로 깔아주기만 해도 좀 번진 듯한 그런 블러리한 립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립을 원톤으로 깔아줘가지고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요렇게 이렇게 좀 블러블러한 립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좀 광택감이 도는 립을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입술이 좀 입체적이게 되면서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투쿨푸스쿨의
주 블러리 틴트 2호 허그 피치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립인데 얘가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게 픽싱이 되고 나면 좀 보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딱 미지근한 컬러감이라서 사실 베이스로 썼을 때 너무 예쁜 컬러.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깔아줄게요. 입술에 제가 주름이 또 많고 각질이 많다 보니까 요런 워터타입 블러블러한 립들이 저한테 좀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얇은데 컬러감이 올라와서 신기해. 얘를 좀 듬뿍 이렇게 외곽 부분에 얹어줄게요. 이런 블렌딩 되는 브러쉬로 입술 경계를 이렇게 살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약간 광택감이 돌면서 살짝 채도가 더 올라가는 립을 얹어줄 거예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쿨게 포상 컬러. 좀 로즈빛이 나면서도 살짝 맑은 핑크 컬러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반짝 이대로 발라야 되고 경계는 립브러쉬로 블렌딩을 시켜주는 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하고 스타일링까지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머리도 제가 반묶음을 하고 와줬는데 이렇게 반묶음하고 웨이브를 넣어줬을 때 조금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좀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넥라인이 되게 막힌 옷을 입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넥라인이 좀 V넥으로 파여있고 어깨에는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좀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상의를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래도 확실히 같은 얼굴인데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아까는 약간 과거 같은 느낌이고 지금이 좀 완성된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